먹었으면 맵네. 오야 매운데요? 일상을 넘어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 해. 여러분 제가 갑자기 아프리카 TV를 키셔서 놀라셨죠? 앞으로 먹방은 좀 이렇게 아프리카 TV로 웹캠으로 찍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난 BJ 진원. 오늘 해볼 먹방은 어디지 이게? BBQ 올리브 치킨? 뭐죠? 오리지널? 황금 올리브유 맞아요. 황금 올리브유 치킨과 그다음에 찐킹 소스, 신메뉴죠. 찐킹 소스랑 엄마가 해준 샐러드, 치킨무, 그리고 여기 치즈볼. 여기까지 이것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습니다. 오늘 또 어머니가 장갑을 주셨어요. 먹방용 장갑이죠, 이게 또.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엄마가 또 저 오늘 먹방한다고 샐러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일단 시작하기 전에 국룰이 있지 않아요? 아, 제가 먹방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다이어트를 그동안 했었어가지고 어제 점심 먹고 지금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32시간 만에 먹는 밥입니다. 예.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치킨 한 먹고 그냥 쏙쏙 마시고 이러겠다. 진짜 맛있는데요? 아, 비행기 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먹방 좀 하려고 했는데 비행기에서 흔히나가요 여러분. 저희 집에 근처에 군사기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신메뉴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찐킹 소스라고 하거든요. 아니 이거 먹기 전에 오리지널부터 먹어볼게요. 오리지널.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아 어떡해, 너무 행복해.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맛있는데요? 치즈볼 한번 시켜봤습니다. 제가 또 BBQ에서 치즈볼 좀 처음 먹어보거든요. 먹어볼게요. 봐봐. 못 잤네요. 약간 고구마 맛이 나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떡하지? 진짜 너무 행복해. 진짜 오랫동안 못 먹다가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아. 찐킹 소스 한번 신메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맵다. 아 이거 매운데요 여러분? 맵다. 생각보다 맵네 이거. 안 매울 줄 알았는데 맵네요. 날개 먹는 법 알려드릴까요? 뼈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하나를 빼, 미리 이렇게 빼. 이렇게 하나를 빼고 뼈가 하나가 남았단 말이야? 뼈 하나 더 뺄게요. 뼈가 이렇게 더 뺄 수 있어. 이 상태로 먹으면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치킨을. 엄마가 좀 샐러드 한번 먹어볼까요? 뭐 견과류가 되게 많네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맵다. 맛있다. 하나 더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어. 근데 매운 거 잘 먹는 분한테 그렇게 매운맛은 아니야. 제가 요즘 매운 거 좀 못 먹거든요. 맵찔이들인데 진짜 매운맛. 먹었으면 맵네. 오야 매운데요? 아 맵다. 우와 맛있다. 엄마는 나는 혼자서 다 못 먹어야 되나.
근데 진짜 맛있긴 하다. 진짜 행복해. 제가 진짜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지 알아? 진짜로? 다이어트 진짜 하면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1일 1식을 했거든요. 진짜 맛있다 이건. 이거 속적속적이 진짜 맛있네 이거. 먹다 보니까 먹을만한데요? 별로 안 매운데? 자 이제 아껴왔던 후라이드 먹을게요. 아, 매울 때 먹으려고 아껴놨다. 그래 소떡소떡은 항상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거랑 이거를 반 같이 먹어야 된다. 소떡소떡 진짜 맛있다. 왜? 너무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맛있다. 아 그리고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제가 드디어 교정기를 뺍니다. 3년 동안 교정기를 했는데 드디어 교정기를 뺍니다. 제가 축하드려요. 다음 주에 빼요 저. 근데 여러분 먹방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려 이제 하면 유튜브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고? 아닌 것 같은데 노잼인 것 같은데요? 판집이 살려주시겠지 그치? 편집장님 기대할게요. 아 배불러. 자 오늘 이제 새롭게 이제 아프리카TV로 처음 먹방을 해봤는데요. 진원이의 총평. 황금 올리브 치킨은 역시 닭다리가 진짜 맛있다. 그리고 찐킹 소스 신메뉴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요. 맵기는 한데 좀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에요. 진한데 맵고 스트레스 날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 좀 부담스러워. 이것만 먹기엔 너무 약간 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음식이 제일 맛있었던 거는 소떡소떡. 소떡소떡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오늘 제 먹방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볼게요. 안녕. 유바 빨리 쳐줘 얘들아. 유바 빨리 올려줘 유바. 안녕. 안녕.